어우, 요즘 그렇게 큰 차들이 퍼져. 이야, 레카도 크구나. 감기약에 그냥 피부과 약을 먹었더니 해롱해롱해요 하루 종일. 비몽사몽 취해가 약에 취해가지고 엄청 졸리다 그러더니 약이.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어디 저거 무인 점포에서는 또 저거 뭐야 어떤 남자가 그냥 문신 있는 남자가 그냥 새벽 3시에 들어가지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난리를 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신원 특정해가지고 잡아보니까 고등학생이래. 고등학생이 문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눈치가 이렇게 커. 그래가지고 막 무인점포를 때려부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비청청. 고등학생이 무슨 새벽 3시까지 어디 가서 술을 이렇게 먹어? 아우. 아, 그런 건 합의를 봐주지 말고 그냥 무조건 저거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가게 주인이 착해가지고 파손된 저거 집기하고 물건값만 변상받는 조건으로다가 합의서 써줘가지고 저기 됐나 봐. 아이씨, 이거 해주면 안 돼. 싹수가 노래 벌써. 아니 한뭐한 10시라 10시 정도까지 술 먹고 저기 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그냥 해가지고 이해가는 정도가 아니죠. 먹을 수 있지 살짝살짝 조금씩. 근데 그렇게 망치 될 정도면 새벽 3시까지 고등학생이 술을 먹고 댕겨? 아우 그거는 내가 보기 문신까지 한거 보면 저거야 그 요즘 유행하는 그거 있잖아요 MG조폭 그거 같아. 이해가 안가 그거 아니고 나서 어떻게 고등학생이 문신까지 하고 이렇게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댕기는 고등학생이 어딨어. 납득이 안 가죠. 납득이 안 간다, 납득이. 납득할 수가 없어. 포르쉐. 오늘 밤에 또눈 온다 그러던데 오늘 밤에 눈 오면은 아이씨 내일 아침엔 진짜 끝내주겠다. 출근할 때 차 못 갖고 나오지 뭐. 받았으니까 이제 그건 다 없어요. 아우 그게 있으니까 밤에 잘때 코가 막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킁킁대게 되고 잠을 못 자겠죠. 불편해가지고 정신이 가겠죠. 아우 어떻게 하면 또 람보르기니
뒤에는 오늘도 포르쉐가 앞에 있네. 좋은 차들만 이렇게 앞에 있는가? 그 앞에 저거야 인마 포르쉐야. 아, 들어오질 않네. 깜빡이는 것도 왜 끼고 있어. 아, 저기서 유턴하려고 낀 거구나. 그럼 저기서 끼지. 나 여기서 들어오려고 남부로 저 포르쉐 앞으로 들어온다고 끼고 있었는지 알았네. 아, 요즘 목 아파가지고 노래도 못 부르네. 한 달 동안 그 비야 당신 연습해가지고 저거 녹음 좀 뜨려 그랬더니 아 틀렸어요. 아 그리고 몸무게가 요즘 저기 가지고 저거 제대로 부실한 저 잘 못 먹고 개결됐더니 확 떨어졌어요. 지금 71.4. 밥 먹고 이렇게 재면은 72.5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때 밥 먹고 재도 71.4야. 밥 안 먹고 저거 이제 오늘 가서 재면 오늘은 저거 확 떨어졌을 것 같아요. 70대로 떨어졌을 것 같아. 70대로다. 봐야지 한번.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70.89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자일 때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재면. 확실히 홀쭉해 배가. 영자 찍었으면 좋겠다. 오늘 퇴근해가지고 영자 찍어보자. 영차 찍어보자. 초보 운전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 뒤에 저거 잘 양보를 해주네.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비켜줘서. 양보해주는 덕분에 수월하게 차선 바꿨어요. 어우 트랙스는 이게 1.3mm짜리인데도 차가 크구나. 바퀴도 두껍네요 얘는. 근데 바퀴 도는 게 좀 찌글찌글 도는 것 같다. 이렇게 저거가 안 맞아가지고 폭이 넓구나 트랙스가. 잘 만들었어. 싸게 근데 1.3이면 너무 약하다. 1.5 정도로 만들어줘야지 좀 탈만나지. 1.5가 나오면은 이런 거 하나 타면 좋겠다. 근데 아이 시렸구나.
지게차에다 뭐 페이로다 하고 뭐 여러 개 실었네. 가안나올건가?그냥쭉가는건가?렌즈루씨?안나와요?아근데확실히저거먹는양을줄였더니속이확실히편해졌어요.오늘도약 500m 저거퇴근해가지고저녁구간정말저거먹어야돼서그거저거단백질음료있잖아요?셀렉스인가그거저기서나온분유처럼분유처럼생긴거타먹그거한잔딱타먹으면타먹고말아야겠어아귤도좀사와야되는데추워가지고가기가싫네싶어퇴근하다가그냥저슈퍼들려가지고귤한박스사가지고가야되겠다약 300m 시속 70km 귤이비타민이잖아요비타민 C 비타민 C 많잖아요귤몇개만먹어도그냥충분해귤이하나도없어과일이하나도없어냉장고에그냥텅텅비었어지난번에잠시후시속 70km 구간입니다고기이런거는좀사놨는데고등어고등어순대데워먹는순대김북어포황태포요이제해장국끓여먹을때뭐과일이없어과일은없어저기낮에펄할때도왜저가로등을켜놨나그랬더니지금여기는가로등이 LED 가아니잖아요저앞에는 LED 로이제그교체를하더라고요 LED 가로등으로교체하느라고부르겠더라고들어갔더니뜨끈뜨끈하네뜨겁다파카를입었더니땀이나네뒤에서 페이지 모빌리티아배고프다배고픈걸참고그냥단백질음료한잔마시고땡땡칩시다땅콩하고저거코카콜라보냈다그러는데도착했나모르겠네뭐배송했나모르겠네땅콩왔으면땅콩좀까먹고 아우힘들다아힘들어아우하는거없이하는거없이피곤하네아우확실히경기가너무안좋아요경기가왜이렇게안좋은거야미소가흘락이생겼네
점심때 2,700원짜리, 2,800원, 3,000원짜리 김밥 먹다가 아 전에 7,000원짜리 백반 먹는 것도 사치라 그랬더니 김밥 먹는 것도 사치야. 근데 그래도 팔도 도시락만 그냥 까먹고 있네. 쬐끔한 거.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것 같아. 아, 참 불쌍하다. 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김밥 먹는 것도 사치가 됐으니 이거 나 미치겠다 이거. 3,000원짜리 김밥 먹는 것도 사치가 됐어요. 아, 진짜. 불쌍하다. 근데 또 기름은 또 얘가 또 기름 넣어달라고 또 막 뭐라 그러네. 툭 떨어졌네. 아 어디 댕기지도 별로 댕기지도 않는데 기름이 이렇게 떨어졌어? 아유 배고프다. 힘들어요.